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게 만족 중에 일단 손들 한번 보겠습니다. 건너뛰고요. 네, 카톡 옐로 아이디에 들어가는 부분에 저 위에 이제 왼쪽 옐로 아이디 만들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갔을 때 내가 지메일이든 네이버든 본인이 만든 게 위에 뜰 거예요. 어떤 계정으로 갈 건지 다른 카카오 계정으로 갈 건지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카카오 회원 가입 안내가 뜨면서 가입 안내가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옐로 아이디 쓰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내가 지금 지메일로 로그인한 상태한테 그게 먼저 뜰 거고요. 추가로 다른 걸로 다시 해도 되고 카카오 계정을 찾아서 다른 것으로 다시 가도 됩니다. 저는 지금 지메일로 만들어진 GHR 사유기로 들어가는 로그인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카카오 옐로 아이디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경우 카카오 계정이 없는 경우는 카카오 회원 가입으로 클릭해 들어가시는 거고 카카오 계정이 있는 경우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을 때 거기 밑에 이제 체크, 동의하는 체크 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 창이 나옵니다. 옐로 아이디 등록이 들어가서 프로필 이름에 내가 스토리 채널에 만들었던 그 이름을 옐로 아이디 등록하는데 그 이름을 프로필 이름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밀려나왔죠? 들어가시면 위에 이제 소셜 프린트 정혜린이라고 해놨고 크리에이터를 그 다음에 옐로 아이디를 같은 건데 붙여야 되거든요. 이제 기존에 이제 해시태그라는 샵 버튼이나 골뱅이가 들어가는 거는 붙여야 되기, 띄어쓰면 안 되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소셜 큐레이터 정의를 띄어쓰기 없이 붙여진 것이 옐로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됩니다. 대신에 골뱅이가 들어가야 이것이 걸러지는 겁니다. 선정을 목적으로 생성한 옐로 아이디로 판단했을 경우에 사용이 준비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서 누군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면 제가 또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기존에 지난번에 새로 만들면서 소셜 큐레이터 정혜련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셜 큐레이터라는 이름이 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큐레이터 들어 제기에 두 번째 또 만든 거고요. 옐로 아이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소셜 큐레이터 정혜련 밑에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기존에 여러분이 있다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때 이제 파일 선택해서 내 컴퓨터에서 정사각형으로 들어갈 만한 내 얼굴이나 로고가 들어갈 만한 사진을 끌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경사진은 이제 커버 배경으로 이제 하늘에 이제 스킨 커버로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의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태 메시지라는 부분을 여기 넣어주시는데요. 글자가 40글자인가요? 들어가는 부분이 상태 메시지까지 글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라는 부분을 내가 만약에 송파에서 매주 모인다면 송파 주소가 들어가야 될 테고 아니면 내 집 주소로 들어가거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주소가 들어가거나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쇼핑몰 주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옐로 아이디 등록이 있을 때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주소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집어넣죠. 집어넣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친구에게 내 옐로 아이디 소개하기 할 때 여기 200자까지 들어가는 여기 정말 최적화된 엄청난 내가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알릴 수 있는 문구를 길게 쓸 수 있어요. 200자까지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있다가 한번 넣어보시고요. 저는 144글자까지 넣습니다. 이러한 글로 2015년 한 해 동안도 소셜 큐레이터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셜을 기반으로 1:1 맞춤 컨설팅을 돕는 큐레이터로서 만족해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큐레이팅 해드리도록 아낌없는 지원으로 돕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신뢰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까지 썼는데 144글자밖에 안 됐어요. 더 많이 쓰고 싶다면 200글자까지 만땅으로 채우셔도 됩니다. 일단 200글자 넘어가면 안 되고 200글자까지 해서 이렇게 친구 추가 이제 내가 옐로 아이디에서 고객을 친구 추가를 눌렀을 때 고객이 친구 추가로 넘어올 때 보여지는 카드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 사업체나 내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꿀팁의 메시지니까 최대한 정성 가식적으로 쓰지 마시고 고객이 저절로 감정이 우러날 수 있는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솔직 담백한 글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옐로 아이디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기존에 내가 있는 홈페이지 주소나 쇼핑몰 주소나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페이스북에 자기 타임라인 주소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모두.net이라는 소셜 큐레이터 모두.net이라는 주소를 넣었고요. 넘어가면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내가 옐로 아이디를 알림 설정을 신청을 했을 때 카카오톡 인증 들어가거든요. 이 전화번호와 같으면 더 좋겠죠? 핸드폰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그렇게 해서 카카오톡 인증을 누르면 인증에 대한 번호에 알림 번호가 나와요. 번호가 난 다음에 심사 요청을 누르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알림설정 제가 그대로 패치 떴거든요. 이거를 눈으로 보셔야 이따가 떴을 때 생소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또다시 옐로 아이디를 또 제가 신청을 또 해놨단 말입니다. 세 번째, 알림설정을 아까 누르면 이제 카카오톡 인증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2번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카카오톡 인증이 되면 인증됐다고 뜰 것이겠죠. 이렇게 번호를 관리자 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딱 뜨죠. 이거 누르고 난 다음에 나와서 확인 누르면 이 글자가 인증에 성공하였다는 문구가 뜬과 동시에 심사 요청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 정보가 맞습니까? 라고 나와요. 저는 좀 전에 옐로 아이디에 들어간 부분을 소셜 크리에이턴트 정의련이라고 썼죠. 그리고 아이디명도 소셜 크리에이턴트 정의련. 이 정보가 맞습니까? 물었어요. 혹시나 틀리거나 하면 다시 취소 버튼 들어가거나 전 단계로 가서 다시 고치시면 되고 맞을 경우에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비즈니스 정보라고 나오죠. 지금 저희가 가입 안내서부터 옐로 아이디 등록까지 갔고 비즈니스 등록 정보까지 갔어요. 여기는 건너뛰어도 되는데 기존에 내가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요. 사업자 번호가 없을 땐 이걸 건너뛰어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되니까요. 건너뛰고 다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 비즈니스 정보 등록하기 다음에 나중에 등록하기가 있죠. 이따가 실습하실 때 나중에 등록하기를 누르실 거고요. 나중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 창이 나옵니다. 내가 좀 전에 골뱅이로 들어간 옐로 아이디 아까 이렇게 붙였었죠? 소셜 크리에이터 정혜련의 심사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이 요 나오기까지 오늘 버릴 거예요. 그리고 다 완료까지 해놓고 가시면 5일 동안에 거치면서 5일에 이제 있어서 이제 완료 검사가 되면서 자기 카톡으로 날라오거든요. 카톡 날라오는 옐로 아이디에 대한 부분을 카톡을 받으시려면 옐로 아이디 어플을 또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에 카톡 아이디 받으셨죠? 카카오 스토리 받으셨죠? 그 다음에 스토리 촬영 받으셨죠? 이제 오늘은 옐로 아이디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오늘 플레이스토어에서 옐로 아이디 다운을 받으면 옐로 아이디의 관리자 버튼이라고 해서 Y라고 해서 네모나게 해서 아이콘이 하나 뜨면서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시고 나면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딱 뜬과 동시에 내 카톡에 문구가 나와요. 카톡에 문구가 나오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특화된 너도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옐로 아이디로 고객과의 멋진 소통을 어떻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남이 하지 않은 나만의 무언가를 그동안에 제가 왜 옐로 아이디 만들기 전에 카카스토리 스토리 채널 만들 때 스토리 채널 이름과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디 로그 아이디와 그 다음에 키워드 들어가는 것과 키워드에 지금 옆에 해시태그 들어가는 모든 카테고리 들어가는 부분을 미리 과제물로 드렸던 이유가 그렇게 다 되어졌을 때는 이 옐로 아이디가 쉽게 나와요. 네, 기존에 아이디 만든 것과 동등으로 가면 되니까 그럼 제가 옐로 아이디 만드는 방법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잠깐 질문 좀 받고 좀 네네. 해주세요. 옐로 아이디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네네. 어떻게 홍보하는지 그냥 그 맥락을 좀 가르쳐주시고요. 네네. 카카오 채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아, 네. 카카오 채널은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라는 스토리 채널은 페이스북으로 말하면 페이스북 페이지와 같은 거고요. 카카오 채널은요? 네, 카카오 채널이 카카오 채널이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에요. 스토리 채널인데 그 스토리 채널이 페이스북 페이지와 같은 거예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공식 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그러니까는 스토리로 말하는 스토리 공식 스토리가 되는 거죠. 나만의 공식 스토리를 내 업체를 알릴 수 있는 업체 스토리이기 때문에 스토리 채널이 된 거예요. 홍보 채널로 쓸 수 있게. 그러면 옐로 페이지는 또 아 옐로 페이지는 옐로 아이디는 뭐냐면 옐로 아이디. 네, 내 업체를 알릴 수 있는 고객과의 소통할 수 있는 고객과의 그 기존의 일반 카톡이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를 주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게 구분되는구나. 네네. 아이디는 그 카카오톡에서 말하는 그 페이는 아니네요. 지불하는 카카오 거치? 페이는 별개고요. 네, 카카오 페이는 또 별개고요. 이 옐로 아이디에서도 고객과의 소통이 되면 거기에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버튼이 될 수 있는 연동 서비스까지 다 해줬어요. 카카오에. 아 구글이 아니에요. 옐로 아이디는 한국 겁니다. 네, 구글은 미국 거고요. 내가 제가 지금 이제 크롬을 열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을 열어서 네이버 검색창을 쓰지 않고 크롬에서 그냥 구글에서 옐로 아이디를 쓰니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 들어가 볼 거예요. 옐로 아이디를 다 같이 구글 검색창의 옐로 아이디는 이게 만약에 그동안 제가 쓴 데 안 떴을 때는 옐로 아이디 만들기까지 쓰시거나 해서 옐로 아이디 여기 뜨면 여기를 클릭해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옐로 아이디. 네, 옐로 아이디. 그러니까 주소로는 옐로 아이디 .kakao.com이 나오겠죠? 여기 검색 써보셨어요? 옐로 아이디? 콘서트가 유튜브 옐로 아이디. 옐로 아이디는 카카오에서 만든 거예요. 카카오에서 만든 최초가 카카오톡이고 id.kakao.com.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카카오톡이라는 카톡을 만들고 카카오 스토리라는 스토리를 만들고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라는 스토리 채널을 만들고요. 카카오 스토리 옐로 아이디를 줄여서 옐로 아이디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빼고요. 줄여서 옐로 아이디라고 하는데요. 이 옐로 아이디를 검색해서 클릭해 들어와 보시면 옐로 아이디.kakao.com 슬러시 로그인. 아까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 처음 첫 페이지가 이게 나왔죠? 네. 여기를 클릭하는 거죠. 아이디 만들기. 네. 거기를 클릭해서 한번 넘어가 보시라는 거죠. 소리를 좀 줄여줘. 소리를 줄여줘. 여기 카카오톡 옐로 아이디까지 혹시 오셨나요? 네. 오셨으면 이렇게 옐로 아이디를 갖다 대니까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 창에 보여드렸던 노란색 그대로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한번 상단해 주세요. 네. 옐로 아이디. 네, 옐로 아이디. 옐로 아이디는 뭐예요? 폰에 노트북을 안 갖고 오셨으면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내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를 여실 수 있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옐로 아이디 어플을 받으신 다음에 검색창에 옐로 아이디를 쓰시면 나옵니다. 거기서 클릭해 가지고 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옐로 아이디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창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위원님 언니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옐로 아이디 만들기로 들어가요? 12시간 잡혀 가는데 오늘도 9시 못 끝나겠는데요. 아무튼 옐로 아이디 만드시고 활용하는 방법까지는 같이 지나갈게요. 저기 스마트폰에서는 네. 너무 작게 열려가지고 네. 너무 작게 폰에서 가로로 돌리시면 되지 않나요? 가로로 화면 크게 벌려서 크게 확대하는 걸 해서 가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가입 안내 창이 떴을 때요 커서를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이제 아까 보였던 옐로 아이디 가입자 단위 내용 읽어보시고 카카오 회원 가입 있는데 내가 카카오 계정이 아마 카톡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계정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실 테고 아니면 내 카톡에 설정으로 들어가면 골뱅이가 들어간 내 아이디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계정이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고 카카오 계정을 로그인을 잠깐만요. 옐로 아이디 등록 눌러요? 아니면 회원 카카오 가입 안내 눌러요? 옐로 아이디 등록이죠. 네. Y요? 어디로 갈까? 잠깐만. 아 여기다. 지금 이 창에서 옐로 아이디 만들기에 예. 마우스를 갖다 대세요. 예. 누르시면 이게 나와요. 예. 가입 안내 창까지 왔어요. 예. 여기에서 기존 카카오 계정 갖고 계시니까 예. 오른쪽에 카카오 계정 로그인을 클릭하시고요. 네. 그러면 내가 로그인한 게 있다면 뜰 거고 아니면 새로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추가 계정 만든 게 있었잖아요. 혹시 몰라서 두 가지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폰에서. 그러면 추가 계정 한 것 중에서 예전에 제가 처음 했던 건 네이버.com 보여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네이버.com이 아니고 휴레턴트.gmail.com 하나 만든 거 보여드렸고 카카오 스토리 추가하면서 추가 채널하면서
네이버.com이 아닌 제이차의 사육이 지메일.com으로 지금 다시 또 만든 거예요. 크리턴트 지메일이 아닌 제이차의 사육이로 지메일 만든 게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서 시트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메일이 이 주소이기 때문에 이 주소로 지금 다시 한번 옐로 아이디를 제가 신청을 할 거예요. 세 번째 신청하면서 제 노트북이니까 이제 계정 저장을 시켰고요. 로그인 들어갈 거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이 번호가 아닌 다른 걸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걸로 계정을 찾기 누르셔서 다른 걸로 쓰신 다음에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다 오신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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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이렇게 로그인을 클릭해 보세요. 저는 이제 만든 거랑 계속 끝까지 갈 수는 없을 텐데 로그인 이렇게 만들면 제 경우는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떠요. 이제 옐로 아이디 또 만드는 걸로 또 들어오니까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번호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 하시고요. 잘 안 보이면 다시 한번 돌려서 번호를 입력해 들어가면 되고 처음에는 이게 안 뜰 수도 있거든요. 계정 만약에 안 뜨고 처음 하는 사람은 안 뜨고 네네. 그냥 이용약관만 누르라고 네네네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창은 뭐가 나왔죠? 네, 약간 나왔죠. 그 약간 나오는 부분이 아까 한 내려놓고 이제 그걸 보여요. 이렇게 약간 나왔죠. 처음에 네. 약간 요 커서를 밑으로 내리면. 네, 동의 체크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오셨나요? 네. 다음 버튼 누르시면 옐로 아이디 등록에서 기본 정보서 버튼 이제 커서를 쭉 내리면 프로필 이름 그 다음에 옐로 아이디 기본 정보 번이 나오는데 프로필 이름이 지난번에 스토리 채널 만드셨던 거 기억나세요? 스토리 채널명 네. 동안 파티 있으셨죠? 네. 그러면 그 동안 파티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라고요? 네, 프로필 이름을. 왜냐면 내가 예전에 만든 그래서 제가 그 과제를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네, 왜 길게 네. 썼겠어요? 제가 시간 남아들어 쓴 건 아닌데 분명히. 그러면 이제 유혜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동안 파티가 들어가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RMCS가 재단 RMCS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띄어쓰기는 관계없어요. 골뱅이 들어가면 저절로 붙여지니까 띄어쓰면 안 걸려요. 띄어쓰면 안 된다. 안 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생각한 걸로 쓰시면 되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감정연구소가 있으면 선생님은 감정연구소 쓰시면 됩니다. 회사 이름을 동안파티 사무로 알릴만한 것이 들어가야 돼. 왜냐면 고객이 어느 한 이름을 검색했을 때 그 검색이 최상위 노출되게 해주는 게 옐로 아이디고 고객과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소통해줄 수 있는 그 홍보 채널의 최고거든요. 그래서 내 상호랑 같이 가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대충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동안 파티하고 유혜영 뭐 이거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면 좋죠. 네. 유혜영의 동안 파티라든가 같이. 그러니까 여기 프로필 이름은 만약에 유혜영의 띄우고 동안 파티 쓰시고 골뱅이 들어가는 걸 자동으로 붙여지니까요. 일단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보세요. 여기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프로필 이름은 기존의 채널명. 내가 만든 최근에 만든 채널명, 스토리 채널명. 만약에 유혜영의 동안 파티. 그 여기는 붙여서 유혜영의 동안 파티가 붙여지면서 골뱅이가 붙여지는 거예요. 그게 연로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나를 선점을 해서 가장 제일 먼저 노출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누구 거를 도용을 할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점을 목적으로 썼다. 근데 누구 거와 만약에 같이 이렇게 중복됐다 했을 경우에 물론 신청도 안 될 뿐더러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도용해서 썼을 경우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카카오에서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도용하는 법도 많이 막아줄 것이고 개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최고로 도움을 드리겠다는 목적도 있어요. 옐로 아이디를 쓰신 다음에 이제 이름을 먼저 쓰는 게 나아요? 뒤에다 쓰는 게 나아요? 내가 스토리에 뭐에 먼저 쓰셨어요? 유혜영의 동안 파티였죠? 아니요. 유혜영의 동안 파티. 네. 그리고 그대로 가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네. 프로필 이름은 띄워도 되네요. 프로필 이름은 띄워도 돼요. 근데 이제 밑에 옐로 아이디가 밑에 옐로 아이디는 저절로 붙어요. 내가 안 써도. 골뱅이 할 때만 붙였던 거 골뱅이 할 때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스토리 채널 만들 때 옐로 아이디는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일부러 안 해드렸잖아요. 중복되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분명히 그러면 옐로 아이디 넘어가기 전에 스토리 채널 만들 때
제가 처음에 제가 스토리 채널 하면서 옐로 아이디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때는 아시겠지만 소셜 큐레이터 정혜련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소셜 큐레이터 정혜련이었어요. 어차피 큐레이터와 큐레이터들은 저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큐레이터가 컨설턴트를 해주는 게 큐레턴트예요. 이게 신조어로 묶어진 거거든요. 큐레이터, 컨설턴트, 큐레턴트예요. 그걸 큐레이션 해주고 큐레이팅 해준다고 그래요. 컨설팅을 대신해서 큐레이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큐레이팅도 쓸 수 있고 소셜 큐레이팅 정의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큐레이터로 썼기 때문에 오늘은 큐레턴트로 옐로 아이디를 다시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왜? 큐레이터를 쓸 때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중지가 되거든요. 당연히. 이걸 막기 위해서 어차피 하나 더 필요한 거니까 하나 더 만든 거죠. 디지털 사육이 지메일이라는 계정으로 다시 옐로 아이디를 신청을 한 거예요. 이번에 하시면서 내 노트북이니까 내 노트북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노트북에 있는 내 개인 사진이나 아니면 RMCS든 감정연구소든 동안파티든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로고가 로고인이 될 만한 로고가 될 만한 그림이나 내 사진이나 거기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사진도 이왕이면 커버 배경에 하늘에 들어올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오프라인으로 말하면 내 가게 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의 가게 간판이니까 그 배경사진을 다시 불러와서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이게 딱 네모는 아니에요. 길게 나오는 건데 조금밖에 보여진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불러와 주시고 난 다음에 상태 메시지까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좀 나에 맞는 특화된 나에게만 맞는 나만의 특화된 메시지를 쓰려면 정말 정성 들여 쓰셔야 될 거예요. 제 경우는 이제 도움을 드리자면 이제 기존에 옛날에 썼던 것 비슷하겠지만 큐레이터나 큐레이터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소셜을 기반으로 한 큐레이터로서 1:1 맞춤 코칭은 물론 개인 지도로 큐레이팅을 도와드리는 소셜 큐레이터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단어가 다 걸러지거든요. 다 노출될 수 있고 그래서 노출될 수 있는 단어마다 문장이 앞뒤 문맥이 이어지게끔 문장을 써주면 나한테는 물론 고객이 볼 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이왕이면 이 슬로건 문장 하나하나 상태 메시지의 슬로건 문장 하나하나 대충 쓰시지 마시고 대부분 다른 분들 이렇게 벤치마킹 하면서 보면 대충 쓰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그냥 간단하게 딱 쓰고 전화번호만 딱 입력하고 많은 경우 있어요. 전화번호를 만약 입력한다면 차라리 프로필 이름에다가 여기다 전화번호를 넣는 게 낫겠죠. 차라리 전화번호 넣고 싶다면. 그리고 기존에 스토리 채널 명에 전화번호를 넣거나 스토리 채널 명에도 한 줄 소개가 있었잖아요. 스토리 채널 한 줄 소개에 차라리 전화번호 넣으시는 게 나아요. 상태 메시지에는 좀 길게 나를 알릴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렇게 신뢰 바탕이 되는 글을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되게 들으시면서 어디까지 오셨어요? 상태 메시지까지 오셨나요? 아니면 잠깐만요. 프로필 사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이거 저기 안 돼. 여기도 해야 되는데 네. 안 되네. 저기 뭐야?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여기 끝났게 나면 좀.